말씀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2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똑같이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 성막의 성소의 기구 중에서 여기 2절에서는 두 가지 기구가 나옵니다.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상과 진설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등잔대에 대해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오늘날 새 언약의 성도들이 거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참 성막이고 참 성소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참 성소, 참 성소라고는 실제 우리의 현실은 이 땅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세히 그 성소에 어떤 기구들이 있으며 그 기구들이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참 성소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 등잔대의 의미가 뭐고 거기서 진설상과 진설병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오늘은 여기 상과 진설병, 즉 진설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진설병, 진설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떡상, 떡이에요. 그 성소 안에, 성소 안에서는 누가 섬긴다고요?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캄캄한 곳에 밝은 영광의 빛이 등잔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빛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빛을 참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은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그 단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성소.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거하는 실제적인 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성소, 참빛, 그리고 이제 이 진설병,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진설병이 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참성소에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자,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섬기고, 또 이제 그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떡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먹게 하시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잠시 그 레위기서에서 진설병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레위기서 24장 5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4쪽에 레위기서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레위기서 24장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이 떡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또 몇 개를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유향을 또 섞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설하라 하나님 앞에. 자, 우리가 이 오늘 진설병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설병의 의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설병은 바로 떡이고 제사장들의 양식이었어요. 이게 먹는 이것을 통해서 이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렇다면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진설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참 성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참 성소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풍요로운 성도의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진설병, 이 성소의 진설병이 그 나타내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몇 가지 또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진설병을 몇 개를 올려놓냐면 떡을 12개를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12개를 올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12개 떡을 항상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2개 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에 하는지 어떠한 모습에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12개의 떡이 일주일 안식일마다 그것을 차려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떡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바로 일주일이 지난다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 떡, 하나님께 드려진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면서 먹게 되는 음식, 그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진설상, 진설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다, 만찬의 자리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성소의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구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참으로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이곳이. 그리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진설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 되심을 말씀하고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 떡을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시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5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실제 이 말씀할 이 당시에 바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그 살을 주어서 먹으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 상의 6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건을 겪었냐면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어요. 한 5,000명 되는 무리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겼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볼 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먹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거 달라고 요구한 사람 먹을 분량 갖고 5천 명이나 먹이고도 풍족하게 남겼다. 이런 분이 있다니, 이렇게 놀라운 분이 있다니 하고 무리들이 놀란 것이에요. 이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은 참으로 이상한 눈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믿음의 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 무리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이 여기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 무리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놀라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의 산적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갖고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면 모든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임금이 되면 모든 의료 문제가 해결된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죠. 눈먼 소경도 낫게 하죠.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낫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모든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범죄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 세상에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고, 이분이 임금이 되면 과학기술 문제도 해결된다. 어떻게, 이분이 그 다음 장면에서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를 걸어서, 바다를 걸어서 왔어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학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신과학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모든 과학기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모든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먹는 문제 해결하죠. 병든 문제 해결하죠. 의료, 바로 복지 문제 해결하죠. 과학의 문제 해결하죠. 모든 문제가 해결해서 정말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하고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어요. 왜?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 6장 뒷부분에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들, 이것은 바로 육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에요. 여기 병이 났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또 사회가 안정되고, 이것은 보이는 것들로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 영원한 것, 그건 영적인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영의 것이에요.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집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찌감치 가십시오.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 주고 건강을 주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를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그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의 영적인 삶은 이 세상 것들의 먹고 마시는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바로 이 세상 것들을 바라고 이 세상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면 여러분 일찌감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돌려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치가 아니고 또 우리의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필수적인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주님께서 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6장 44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끄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나를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일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또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끄심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할 것을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신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바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이,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3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3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37절, 39절에서는 바로 결코 내어쫓지 않고 바로 다시 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7절 보겠습니다. 47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믿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보시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한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 1장 4절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그들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놀라운 과정들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이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도록.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가 하면 이미 2000년 전부터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다시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밖에서 여러분을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닫혀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어떤 흉악한 범죄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기꾼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면 이 참 성소에서 성소에 올려진 진설병 이것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을 더불어 먹는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많이 드셨죠? 추석 명절 때 혹시 배탈이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 때 그 송편떡을 먹죠. 또 많은 음식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추석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1년 동안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뭐가 있죠?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추석 명절과 같은 이런 교제의 장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참 성소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 나고 참된 음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없는 음식도 그림자예요. 그러나 참된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음료가 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이 참된 음료이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요. 우리가 참된 양식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풍성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친족들과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이 세상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바로 풍성함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풍성한 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영생하는 양식을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생명의 신령한 양식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의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해 놓으셨는데 아담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먹어야 할 것은 뭡니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었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였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우리 조상 아담이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바로 우리 그 후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형벌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신 구약의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으시면 바로 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 먹는 음식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영원한 양식을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였어요? 바로 만나를 먹였어요. 이 만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이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었어요. 그냥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었죠? 바로 진설병을 먹었어요. 제사장들은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됐어요. 바로 하나님께 차려진 이 진설병, 이 떡을 그들은 먹고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만나가 맛있겠어요? 진설병이 맛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이 진설병을, 이 떡을 먹기를 원했을까요? 백성들은. 그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성막 안에 거하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나는 한 끼 먹고 바로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맛이 없다고. 그러나 성막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떡,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풍성한 소산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시고 신령한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의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믿게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자였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자였는데, 바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우리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믿기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좋아해서 따먹었죠? 생명나무 과실도 있고 선악과도 있었는데 그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았어요. 생명나무 과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이것은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잘못된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끌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참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신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주위의 강권함으로 왔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다면 하나님은 이끄신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바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끄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풍요로운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도 6장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바로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면 그것은 누구의 의지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어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결코 내어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65절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참석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누구의 강권함으로 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해서 따라온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서 오신 그 분을 4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족히 채워주시되 영원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워주시되 영원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결코 내어쫓지 않고 보호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응답을 주시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또 피곤한 자에게 바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곤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바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우리는 풍족히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풍족함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3편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풍족히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 떡 맛이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더 맛있는 맛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의 근원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배를 채우시고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성소 안에서 우리가 진설병을 먹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은 배고픈 삶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풍요로움과 안정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그것이 성소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소 안에 진설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소 안에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음식을 먹고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하고 활동하고 나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현재의 삶이 정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거하는 초소가 정말로 주님의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참 성소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정말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를 위해서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